이거 봐, 이거 봐, 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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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개 맞은 나무는 도장 만들면 엄청 비싸거든. 야, 이게 운명인가 봐. 뭔가 제일 까불까불대는 친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드비전의 박미선입니다. 정말 먼 길 왔네요. 도대체 오늘 무슨 큰일이 있길래 저를 이렇게 멀리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엄청 더워요 지금. 아, 장난 아닙니다. 항상 오면 저, 어이 뭐야 이거 동네 뭐 잔치 났어? 아니 뭐 좀 파티 있다고 해서 오긴 했는데 이게 동네 잔치네. 다들 드레스 입고 계시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차려입질 못했네 이거. 여기 오늘 이제 아이의 선택 초준이라는 후원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아이의 선택 초이스? 내가 선택한다? 박미선님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 후원 아동이 박미선님을 선택하는. 저를요? 어, 저를 어떻게 알고요?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사진을 보내주면 사진을 보고 여기 후원 아동이 이제 선택을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후원자가 아이들을 선택해서 후원을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아이들이 후원자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후원 방법이 있었군요. 내 사진을 두고 나만 갖고 싸우면 어떡해? 야, 그것도 곤란한데?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얼마 전에 번개 맞은. 아, 번개 맞은 거예요?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번개 맞은 나무는 도장 만들면 엄청 비싸거든. 아, 애기들 봐. 아마 예쁜 옷을 많이 입고 왔나 봐. 여기가 이제 등록 아동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등록 아동이 이제 최종 확인하고 행사 참여할 때 어색하지 않게. 아, 지금 이제 기분 풀어주고 있나 봐. 엔디 디디디 어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럼 나만 뽑으면 어떻게 또?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렇지.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그럼 에이, 그럼 나도 가서 얘기해야지. 왜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어요. 또 여기 보시면, 호주에서 이제 회사 끝나고 아이들 과일 나눠주거든요. 와, 오늘은 진짜 몽둥이가 생긴 이거 몰라요? 잭프루트, 망고. 이게 뭐지? 이게 패션 프루트예요? 네. 아보카도 이렇게 커? 이게 잭프루트 되게 맛있어요. 지금 이제 또 밥 먹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네네. 음식을 뭘 준비하시나? 이걸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월드 현지 직원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몇 번에 한 번씩 해요? 시청자가 모이면 이제 이 아, 비정기적으로? 네네네. 아, 많이 모이면 자주 할 수 있겠다. 그럼 동네 잔치 여러 번 하는 거네. 어, 이거 봐. 안녕하세요. 하이. 밥을 이렇게 뽑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는 밥을 물 넣고 끓이잖아. 여기는 볶아. 아, 고기. 이거는 그거야, 콩. 이거는 저 애들 뭐 카사바? 고구마 같은 거. 날도 더운데 아이들 먹이려고. 이건 또 간식인가 봐. 튀김. 사실은 뭐 이렇게 즐길거리가 없는 곳이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파티처럼 즐거운 날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무엇보다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어? 애들한테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이들이 후원자들 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편지도 써줘? 그게 좀 다르겠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미지의 누군가가 아니라 얼굴을 알고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마음에 그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 편지 쓰러 온 거야 이제? 아, 뽑았어? 네네. 어, 나 뽑은 거 아니야? 아직 자, 아, 아니구나. 아, 아니야. 오! 오! 서로 뽑혔어. 매니저 실장이 뽑혔어요. 아, 어떡해. 야, 네가 나보다 더 먼저 뽑혔어. 역시 넌 아프리카에서 먹어준 얼굴인가 봐. 이거 왜 뽑았나 좀 물어볼 수 있어? Because of the mouth. She like his lips? Yeah. 왜 입술이 이쁘다고 뽑았을까? 애들은 뭐 수천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부럽네요. 나 처음에 뽑힐 줄 알았는데 사진이 별로였나? 어, 봐. 춤이 저 꼬마 춤추는 거 봐. 흥이 있어. 아, 뽑고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나 봐. 젊은 분들 사진이 많네. 난가? 아니네.
저렇게 천막에다 사진을 붙여놓고 가서 고르는 거예요. 아이 사진을 보내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면 형제 같은 느낌이 들겠다. 개성에게도 보내주셨어. 아, 제 사진 아직 안 붙였네요. 안 뽑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간다. 와, 춤추는 거 봐. 너무 잘 춰. 춤을 너무 잘 춰. 아, 요 아이일까? 아, 안경을 끼지 말 걸 그랬나? 아, 어우, 꽤 멋쟁이. 멋쟁이. 아, 좋아, 멋쟁이. 오. 야, 이게 운명인가 봐. 뭔가 제일 까불까불대는 친구가 나를 선택했어. 어, 내 끼 많은 친구 같은데. 옷 입은 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딱 나를 골랐지? 야, 그 신기하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제일 까불 것 같은 아이가 저를 선택했다는 게 약간 개그맨 집안 애 같잖아요. 예! 아들이 생겼어. 이름이 뭐야, 션이? 웨레 존 보스코. My name is Michelle. 아주 아까 춤을 너무 잘 췄어. 이거 봐, 이거 봐, 끼가. 나를 왜 선택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꽈라망어. 응? 꽈라망어. 아, 이 옷이 그 내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나무를 심는 농부일 것 같다. 아, 그건데. 나무가 아니라 너를 심는 농부가 돼줄게. 우리 존이 1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빠요. 잘생기지 않았어? 약간 요새 인기 많은 변우석 배우 느낌 있지 않아? 이거 봐, 단추 하나 풀어놓은 거 봤지? 얼마나 멋쟁인지 봤지? 아, 어, 또 뽑았어. 어떻게 또 뽑? 나 뽑았어. 또 뽑았어. 어,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 이번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안녕. 아, 어떡해. 너무 예뻐. 나야. 아. 너는 몇 살이야? 6. 아, 6살. 아기야. 너 이거 이 사람 왜 뽑았어? 왜 뽑았어? 뭐 이유가 있겠어.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그냥 느낌이 왔나 봐. 그게 또 운명 아니겠어. 인연이고. 되게 개구쟁이 아들과 수줍음 많은 딸이 생긴 것 같아요. 이름이 뭐야? 이름 What's your name? 제스티? 시크해, 시크해. 자, 이렇게 해서 아들도 생기고 예쁜 딸도 생겼어요.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고맙네요.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건강하게 일해서 후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가족이 될 아이들인데요. 선택을 한 후원자들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직접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아갈 거예요.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 후원자님께서 왜 이렇게 어두워요? 표정이 어두워요? 라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애들이? 네네. 그 왜냐면 카메라 앞에 서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수줍은 표정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카메라 앞에 살아 그러면 쉽지 않으시죠? 걸요? 잠깐만. 관지. 아, 예쁘다. 굿. 우리 제스티. 관지. 아직 어려가지. 존. 역시 오빠랑 다르네. 됐다. 든든하다. 그래도 큰아들이 든든하네. 그치? 아, 할 줄 아는구나. 저렇게 뛴다니까 애들이. 이게 한번 중독되면 이거 못 태어나와. 초준 후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